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났죠. 바로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이 녹취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녹취록 저도 좀 봤지만은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청문회에서 구판을 벌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거를 주진우 의원이 캐치를 한것 같아요. 자, 이거 녹취 파일 이거 좀 들어보시죠 라고 하면서 재생을 합니다. 이거 저 유명한 장면이고 많이 보듯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7월 12일에 이하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한번 틀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변호사 되나?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인신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그 변호사님 대답도 있고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나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영원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학업법. 아무튼 저희가 냈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뭐. 뇌물로 또더 줬다, 뭐 현금으로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또 터트려도 이미 터뜨리지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인 대남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놈이 법원의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자, 여러분, 녹취 들으셨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제가 내용 하나하나 지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화영 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웅얼웅얼하고 작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민감하고 터지면 핵폭탄 같은 내용이라서 차마 크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영태 변호사가 응 변호사 되나?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뭐 대법관 어쩌고 이게 권순일 씨 얘기하는 거 아니냐? 권순일 대법관 재판 거래라고 했던 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지금 이화영 씨가 그것도 있고 2심 재판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김영태 변호사가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화영 씨가 무죄 나올 때 이게 뭐냐면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2018년도에 기소된 거, 왜 친형 강제입원 관련돼서 기소된 거 있잖아요. 그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통무죄가 나왔어요. 그랬다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대법원 가서 이 파기환송된 그 과정에서 이제 권순일이 관여를 했다, 재판 로비가 있었, 재판 거래가 있었다,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재판 로비하니까, 아, 그거 뭐, 권순일 그거 얘기하냐? 라고 김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 나온 거. 아, 이거 정말 만약에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진짜 있고 드러나면은,
파급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났고 대법원에서 무죄치료 파기환송됐는데 지금 이화영 씨가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에요. 지금 무죄 나올 때 1심 무죄일 수도 있고 아, 또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죄치료 파기환송돼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난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 취지대로 하는 거니까 아, 도대체 어디 무죄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판사한테 로비를 했다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 밝혀지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로비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 변호사비 대납했고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예예예 다 맞다는 거예요. 일단 이 대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은 뭐냐면 이거는 뭐 일부 내용이 보도됐던 적이 있었는데 왜 쌍방울 쪽에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 아니 어마무시한 정관들 동원했는데 이재명 대표 재산이 안 줄었더라 이거 어디서 났냐 보니까 쌍방울에서 20억 원 전환사채 발행해서 대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또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뭐 증거는 찾지 못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호사비 대납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거 아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도 있죠. 이 지사 쪽에 후원금도 내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광장이라고 하고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거기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그러니까 재판 로비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또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실이라면은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정말 다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화영 씨 얘기하는 구조가 이런 어마무시한 것들을 김성태가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작은 걸 실토한 거다. 그 작은 게 바로 대북송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것이 실토했는데 이 작은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10년 가까이 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성태 씨가 하려는 거 이게 정말 밝혀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우 저 상상만 해도 제가 근데 법조기자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하나 사건화되고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저희는 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법조판이 뒤집힐지 아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태 변호사는 아이 그거 뭐 내가 들어보니까 뭐 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지겠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 지금 이화영 씨가 뭐라냐면 아니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달라요. 제가 내용을 좀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자기한테 자기가 지금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일부러 변호사가 접견을 왔어요. 40분 동안 이 변호사 굉장히 나름대로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한테 목소리를 낮추고 은밀히 털어놓은 얘기예요. 굉장히 신빙성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아유 최악으로 가정해 봅시다. 뭐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뭐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다음에 뭐 변호사비 대납하면 그게 문제인가? 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법원 로비 법원 로비를 또 강조를 해요. 이화영 씨가. 자 이렇게 자기가 법원 로비 두려워요 라고 얘기한 그런 내용이 법정 지금 법정이 사실상 법정인데 막가는 법정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재생이 됐단 말이죠. 생각지도 못하게. 자 그러니까 이화영 씨 완전 당황했어요. 이화영 씨 지금 이 녹취로 나온 다음에 이화영 씨가 어떤 반응 보였는지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김성태 변호사가 대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뭐죠? 제가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대답을 하세요. 제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있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저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아 참, 아니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연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틀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아, 여러분 녹취록 보셨죠? 이게 바로 나라의 도가 무너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정말 의회의 폭거입니다. 아니, 야 정말 저 이화영 씨 보세요. 지금 징역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받고 수감돼 있을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한테 질문하는 의원한테 저 녹취록 어디서 지금 구했냐. 이게 도대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거 녹취록 지금 본인 목소리 맞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엄청 당황해서 목소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왜 필요한 과정이냐면은 녹취록 같은 경우에 이게 증거동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녹취록에 목소리 주인공이 당신이 맞냐라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검사 증거 조사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맞대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좀 그 어디서 구했냐. 아니 그걸 본인이 왜 물어봐요 도대체. 자기네들이 증거로 냈는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0분 동안에 변호인 접견실에서의 녹취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적어도 제가 겪은 실무에 따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변호인 접견하러 들어갈 때 몸책 다 합니다. 휴대폰을 비롯해서 노트북 반입도 어려워요. 다 입구에 맡기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다 반입 금지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 안에 대화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이거 도대체 녹취 이거 어떻게 가능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